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폐류독소 안전관리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폐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일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거와 검사, 폐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폐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 기준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와 폐기 등을 조치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의 조사 지점을 기준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며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 2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의 폐류 채취 금지 등 생산 단계에서 폐류 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폐류 독소가 바닷물의 온도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과 냉동하거나 가열과 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폐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폐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의 폐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의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